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변화자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미스터 트롯 영탁 막걸리 한 잔에 대한 사연. 지난 4일이었죠.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의 코너 우리는 트로트 가수다의 트로트 가수 강진과 영탁이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영탁은 강진의 노래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미스터 트롯에서 불렀을 때보다 강진 선배님 앞에서 부르는 게 훨씬 떨린다라는 소감을 전했고요. 영탁의 노래를 들은 강진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영탁에게 용돈을 10만 원이나 주며 막걸리 한 잔도 예쁘게 잘 불러주고 영탁이 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영탁은 너무 감사드린다. 강진 선배님께 받은 용돈으로 과일을 사서 요양 중인 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미스터 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2년째다.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셨는데 더 이상은 아버지와 함께 막걸리를 마실 수 없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두 분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님 빨리 캐치하시길 빌어요. 힘내세요. 내가 강진님이라도 저런 후배 가수 너무 이쁠 것 같음. 노래 잘해. 예의 있어. 인성 좋아. 영탁 멋져요. 어떤 노래든 어떤 장르든 이렇게 소화력이 좋을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이 시국에 영탁님 덕분에 행복한 하루. 아버님 쾌유를 빌게요. 너무나도 착한 영탁님 사랑스러운 아들이지요. 영탁의 막걸리 톡 쏘는 맛 최고예요. 이게 바로 트롯이지. 멋진 신사 강진님 청량미 뿡뿡 영탁님 두 분 덕분에 이 힘든 시국에 힐링합니다. 영탁의 막걸리 한 잔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막걸리 먹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극소수 댓글도 달렸습니다. 영탁님 막걸리 한잔 이제 그만 부르세요. 지겹습니다. 지겨워요 라고 아이디 맥주님 소주님 양주님이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막걸리 한잔을 부르신 우리 영탁님 효녀 가수 현숙을 넘어설 효자 가수 영탁입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